해발 1580m, 하늘 가까운 가난한 나라 몽골. 적응하기 힘든 고도에 온몸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이글이글 내리쬐는 태양. 유학생 병진 씨에게 몽골은 처음부터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마을만 돌아다녀도 높은 산 꼭대기를 오르는 것처럼 숨이 차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게다가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오며 가며 마주치는 사람들 눈빛조차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사람들도 무섭고 이러다간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렇게 병진 씨의 힘든 유학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 기후 적응하랴 몽골어 배우랴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병진 씨에게 어느 날 초대장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몽골인으로부터의 초대. 참,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무슨 별장이야. 뜻밖이었지만 한편으론 가슴 설렌 그는 이것저것 선물을 챙기고 짐을 꾸렸습니다. 조슬랑은 몽골의 서민들이 여름 한철을 나는 별장으로 시내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말이 별장이지 그저 푸른 초원에 불면 날아갈 듯 서 있는 허름한 판잣집. 순해 보이는 몽골인 가족이 병진 씨 일행을 반겼습니다. 초대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병진 씨가 가져간 것은 일회용 라이터와 스타킹 그리고 껌. 모두가 당시에 몽골인들에겐 무척 귀한 물건들이었고 특히 껌은 난생 처음 씹어본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이거. 자, 이렇게 씹는 거야. 한참 뒤 그들이 내놓은 차를 마시려고 씹던 껌을 뱉어 종이에 싼 뒤 차잔 옆에 놓았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입에 넣은 채 차를 마시나 보다 넘기려던 그는 부부의 귀를 보고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 씹던 껌을 어느새 뱉어 귓구멍에 붙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요? 귀 속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씹을 수가 있지요. 귀 속의 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몽골인들의 순수함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관법이었던 것입니다.